쌈채소도 그냥 상품명이 쌈채소가 뭐야? 말이 안 되지. 전국의 모든 쌈채소가 다 내 거야? 아시겠어요? 상품명은 딱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. 하다 보니 쌈채소. 그래서 하다 보니 이름 붙여서 쌈채소 해야지 내 브랜드가 된다니까. 브랜드는 딱 하나 있어야 돼요. 세상에 하나. 아니 나 다른 농장 쌈채소는 내가 모르잖아. 그거를 저 사람 어떻게 키웠는지. 내 쌈채소여야지. 아시겠죠?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쌈채소는 봐봐요. 구성이 쌈채소의 핵심은 지금 여기 이제 그냥 쌈채소인데 무슨 무슨 쌈채소에 대해서 이거는 상품명의 컨셉이랑 상품명이 같이 들어가서 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야. 여기서 특장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벽에서 농장 수확하고 GAP 인증하고 당일 배송 이런 건데 이제 구매 이유는 계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양한 쌈채소인데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브랜드 그냥 쌈채소면 안 된다 그랬어. 이게 지금 채소잖아. 채소는 신선이 중요해. 신선성이. 신선도가. 그렇죠? 어떻게 키웠느냐와 신선. 저기는 그래서 보세요.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. 하다보니 쌈채소 1번. 새벽 쌈채소 2번. 소비자면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? 그렇죠? 새벽 쌈채소라고 하시라고. 하다보니의 새벽 쌈채소. 다양한 종류의 쌈채소가 있다고 써놨는데 그걸 알려달라니까. 쌈채소 그럼 뭐 상추만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럼 그 들어간 쌈채소가 지금 정의 그러니까 상추 뭐 이걸 다 써놔 이렇게 밑에다가. 그래서 가능하면 그게 상추 몇 장 뭐 몇 장 뭐 몇 장 이렇게 해서 규격화하는 것도 괜찮고. 쌈채소를 중량으로 할지 장수로 할지 채소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쌈채소 종류를 주시라고 종류 그냥 쌈채소 그러면 뭐 먹을지 몰라 그치? 무슨 쌈채소 상추 뭐 이렇게 해서 몇 장 뭐 몇 그램 이렇게 해서 신선 배송 새벽에 수확해서 배송합니다 이렇게 오케이? 알겠죠? 그걸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음 주에 방송할 때 지금 다음 주에 방송할 때 전략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시라고. 그냥 쌈채소보다 새벽 쌈채소 그러니까 느낌 하고 오지 않아요? 그렇죠? 그게 네이밍의 힘이야. 그게 컨셉이라고. 사다 보니 쌈채소는 새벽에 하는구나.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겠지만 아 저렇게 하나 보다. 그럼 신선하겠네. 라이브의 힘. 라이브 방송 하라는 이유 그거예요. 새벽에 주문받은 거 그거 계속 그거만 해. 그리고 저기는 받아보면 막 고객들이 막 환장해. 언박싱이 제일 많은데요 저기는. 시키지 않았는데 막 너무 환상이라고 막 해도 이렇게 싸도 되냐고 하고 막